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17일 날 지난달에 그 친환경 제품이라고 상을 줬는데요. 이게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반환경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트병인데 이중 페트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병 그 플라스틱이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은 이 칼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페트병은 그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상을 준 이유가 국무총리상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낙연 총리가 반환경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상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건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반환경 제품을 만든 회사의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상이 올라온 총리 결재까지 올라온 과정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시고 이낙연 총리는 이 반환경 제품에 대한 수상을 즉각 취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건 작년에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은 건데 이건 인몰드 제품이라고 오늘 언론에 났습니다. 이것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계속 친환경상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무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산업자원부의 어떤 정경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 산업자원부의 반환경 기업과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